짜자잔. 다이아몬드 반지는 못 끼지만 나무 반지는 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오늘은 지즐이 앞에 나와 있는 준비물들과 뭐 기타 공구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반지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서 많이 요청해주셨는데요. 나무젓가락으로 반지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 나무젓가락이 상태들이 싸구리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알파문구에서 두께가 1mm짜리인 판잣대기를 하나 사왔어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베이스 우드라고 불리는 총피나무의 목재고요. 뒤에 있는 거는 마호가니. 우리나라 말로는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 마호가니라고 쳐보니까 마호가니 나무라고 나오는데 뭐 나도 루즈라고 뭐. 목재를 두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나무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트 나이프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렇게 톱날이 달린 친구도 좀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커다란 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 깎아내려고 이런 친구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네, 순간 접착제를 좀 양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무 목재를 기본적으로 재단하려고 제가 이렇게 긴 자를 챙겨왔고요. 그리고 안전을 유의하기 위해서 순간 접착제 작업을 할때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이런 라텍스 장갑 같은 것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 그라인더고요. 이름이 뭔지 많이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이거 싸구려여가지고 제가 이거 제품 추천을 감히 못 드리겠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안 드리고 있었어요.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토크도 낮아가지고 돌리다가 좀 얘가 잠깐 멈춰버려요.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기가 좀 힘들고 드레멜 회사의 그 기본적인 이런 핸드 그라인더 세트를 구매하신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실전으로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뭐 잘 되겠죠. 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호우!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 나무랑 나무를 같은 사이즈로 한번 재단을 해줄 건데요. 네, 가로폭이 2인치, 이 녀석은 3인치예요. 뭐더러 이렇게 다르게 샀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가능하시면은 가로 길이가 2인치짜리인 다른 색상의 목재를 준비하시는 게 왠지 결과물이 예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길이는 24인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좀 다양한데 저는 네, 가로폭을 일단 3.5cm짜리로 쫙 자르고 쫙 잘라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조심하셔가지고 작업하셔야 되겠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잘 잘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칼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무를 3.5, 3.5 이렇게 잘라가지고 깔끔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을 3.5로 잘랐으니까 이번에도 이쪽에서도 3.5, 3.5, 3.5, 3.5, 3.5 이렇게 나눠버릴 거예요. 조금 귀찮은 작업일 것 같습니다. 짜잔님들, 가로가 3.5, 세로가 3.5인 이렇게 나무 조각을 총 이렇게 7개를 딱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붉은색, 하얀색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작업할 거는 얘네끼리 이렇게 붙여버릴 거예요. 뭐를 이용해서? 네,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싹 얘네들끼리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상에 좀 다른 친구를 좀 올려놨죠. 탁상용 바이스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네, 다이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바이스 플라이어라는 친구입니다. 얘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턱이 오므라드는 게 보이시죠? 근데 턱은 거의 저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식으로 해서 꽉 물건을 눌러놓을 수가 있는 그런 훌륭한 친구예요. 이 친구를 준비한 이유가 네,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샌드위치로 이렇게 붙이게 될 건데 느슨하게 붙어있으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뭐 빠지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바이스 같은 친구들로 꽉 눌러가지고 아주 그냥 밀착을 시켜서 붙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작업을 바로 진행을 할게요. 네, 이 작업은 넉넉하게 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하얀색 친구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바로 위에다가 덧바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붙이는 것보다 양옆에다가
딱딱한 물체를 낀 다음에 바이스로 잡게 되면은 골고루 힘을 받아가지고 넓게 넓게 붙겠죠. 자, 이렇게 하고 바이스 쪽에다가 물리도록 합니다. 꽉 눌러버리세요. 자, 녀석들이 잘 굳을 텐데 기대가 되는군요. 네,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흥건하게 발랐던 접착제들을 양쪽에서 이 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꽉 누르면서 뭐 빈틈없이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소리가 그냥 나무토막이 돼버렸죠? 기본적인 틀은 완성이 됐어요. 주변에 지금 하얀색 묻어있는 게 이게 페이퍼 타월이에요. 뭐 그냥 휴지도 될 것 같은데 양쪽에서 짜게 됐을 때 순간 접착제가 흘러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이 휴지 쪽에다가 스며들게 해가지고 붙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네, 아까 전에 첫 번째 바라기 흔적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붙였더니 떨어지면서 나무가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네, 나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지로 한 번씩, 저는 이 정도만 했거든요. 이 정도 한 다음에 양쪽에다 댄 다음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조여가지고 헤어드라이기로 한 10분 20분 말리니까 금방 마르긴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돌아왔네요. 네, 반지 모양을 파줘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콤파스가 있으신 분들은 한가운데를 딱 찍고 둥글게 한번 낙서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를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금 그은 곳을 기준으로 제가 잘라서 나가도록 할 거예요. 네, 동심원을 그리면 되겠죠? 똑같이. 네,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한번 했으면은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한번 뚫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주변을 최대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구멍을 하나 뚫었는데요. 이제 구멍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여러분, 작업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여러분들께서도 하시려면은 절대 집에서 하지 마세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먼지 많이 나와가지고, 와,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결국에는 저 화장실에서 숨어가지고 작업은 마무리 했고요. 아까 그냥 계속 보여드린 장면에서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어때요? 사이즈 괜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쁜데. 자, 이렇게 마무리 하기에는 아까 전에 초반에 갈아냈을 때 그 사포의 굵기가 너무 굵어요. 너무 굵게 되면은 이거 감촉이 약간은 덜 부드러운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800방짜리 사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깥쪽도 이렇게 여기다가 비비면서 부드러운 표면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살이 닿는 이 안쪽 부분도 네, 이런 연필 같은 거를 이렇게 반대로 말아가지고 안쪽을 갈아내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작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줘야지 이거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이제 나무의 질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져가지고 어이구 되게 마음에 듭니다. 지금 느낌이 와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제 피부에 닿는 감촉을 부드럽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 후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지를 거의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사포 작업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은 안 됩니다. 반지인 만큼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차고 다녀야 되는데 뭐 물이 묻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아무런 마감을 해놓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목재가 적게 되면은 얘가 당연히 썩겠지만 그 전에 사람 피부에 닿는 건데 여기에 무슨 네, 세균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번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원래 그 피니쉬 오일이라 해가지고 원래 뭐 가구라든가 도마라든가 이런 목재 위쪽에다가 전용 오일을 이렇게 바르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는 그거 천에다가 적셔가지고 작업을 하라 하는데 뭐 페이퍼 타월도 괜찮겠지 싶습니다. 아, 페이퍼 타월 여기 있네.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닦아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어때요 여러분? 바른 표면과 바르지 않은 표면이 이런 식으로 광택의 차이가 납니다. 정말 예쁘죠? 이거를 한 번만 바르는 것보다도 말리고 다시 바르고 이런 작업을 여러 번, 한 세네 번 정도를 반복을 해주셔야지 뭐 땀에 젖는다든가 그런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 나무에 기름을 잔뜩 먹인다는 뜻이죠. 뭐 작품 같아 이제. 오, 느낌 좋은데요 이거? 세상에. 가구 공예에 피니쉬는 정말 피니쉬 오일이라는 소문이 진짜 사실이네요. 활용 정점입니다. 진짜 와. 짜잔. 네, 이렇게 해서 나무 반지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했더니 네, 아까보다 확실히 나무 질감이 더 잘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안쪽도 마감이 좀 예쁘게 된 것 같죠? 베이컨 칩 같이 생겼네. 자, 아무쪼록 네, 제 손가락에 잘 맞춰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손가락에도 잘 들어갈 겁니다. 자, 짜자잔. 네, 다이아몬드 반지는 못 끼지만 이런 나무 반지는 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막 금색이랑 은색 이렇게 막 티나는 장신구의 상징으로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나무 색깔 같은 게 피부톤에 더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네 번째는 커플링이니까 이쪽에다가. 네, 다행히 여기도 맞는구만요. 느낌 괜찮습니다. 안쪽에 들어갈 때 나무의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도 없고. 네, 어떻게든 빼겠죠 뭐. 자, 뭐 나무에 까실까실한 그런 느낌도 없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부드럽고 예, 촉감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일 같은 걸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땀이라든가 그런 수분 같은 노출 쫄았다. 좀 작업 과정이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뭐 시간을 많이 들이면은 뭐 사포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